우리 무속인들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름하여 신기가 있다, 신가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신기가 있고 신가물이 있는 집안은 내력을 보면은 대부분 윗대, 윗대, 윗대에서 이 단지를 모시고 살아가던 집안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지를 부는 이름이 이 경상도 쪽에서는 주로 이 시주단지라고 해요. 시주단지. 시주단지라고 그러니까 이 시주를 하는 것이 스님들이 주로 시주를 하잖아요. 스님들. 스님들이 시주를 하니까 이 단지에다가 세존을 모셨다.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시주가 세존 이렇게 바뀌고 원래는 시주가 아니라 시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시의 주인. 시의 주인인데 이 시의 주인이 시주가 경상도 분들은 발음이 이 쌀 잘 안 되거든요. 쌀. 이 살 그래 살. 쌀. 쌀 그런데 살 그래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쌀을 먹어야지 이 살이 생긴단 말이야. 쌀을 먹어야지 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쌀을 넣고 살을 넣고 시주 그러니까 이게 시주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시주를 다닌다니까 세존이라고 생각하고 세존이란 말이란 말과 열애란 말은 열애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씨불이 열애, 김씨 열애, 김씨불이 열애. 이걸 다른 말로는 시가 열애 친정 열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같은 이 단지를 모셔도 전라도나 충청도에서는 주로 칠성단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라도나 충청도 쪽에서는 옛날에 그 동네에서 점 보고 점을 아주 잘 보고 특히 뭐 애기들 아플 때 가서 명딸이 받아주고 이런 할머니 보면 칠성할머니라고들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사치성 이렇게 하는 것을 전라도는 칠성굿이라고도 많이 했어요. 칠성굿. 이렇게도 많이 했네. 그래서 전라도나 충청도에서는 칠성단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서울 경기도 이북지방까지는 주로 제석단지라고 제석. 제석이라는 말도 이 제자고 제자고 석가모니 석자가 합쳐서 이 제석 석가모니 부처님이 임금처럼 있는 데다 해서 제석이라 해서 이 한양꽃이나 이북거리에서는 이 중상이 등재해요. 중상. 스님의 모습을 한 굿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헌상에는 문헌상에는 오히려 이 부루단지라고 나요. 부루단지. 이 부루라는 것은 부루라고 할 때는 삼국유사 삼국유사 이 북부여기에 보면은 해모수가 이 가서번에 내려와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북부여고 이 해모수의 아드님이 해부루인데 이 또 다른 동부여기에서는 이 주몽이 둘째 아들이고 그래서 고구려를 건설한 동명성왕이 둘째 아들이고 해부루는 해모수의 첫째 아들이고 그래서 해부루의 아들이 금화왕이 돼서 동부여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해모수라는 말은 저는 이 해모수라는 말을 해의 모습을 한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북부여기에 보면은 이 해모수가 강가를 거니는데 하백에 그러니까 강물의 신인 하백. 이 하백이라는 거는 이 물가의 신이라고 해요. 물가. 이 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백 그러잖아요. 주인 백. 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백의 딸인 유하부인이 유화부인데 유화라는 거는 이제 버드나무 유자 써서 버드나무 유 버들꽃 같이 생겼대서 하늘 미인을 상징하는 거지 미인. 예, 하백의 따님인 유화부인이 강가를 거니는데 이 해가 쫓아다니는 거 해가 쫓아다녀서 임신을 했는데 낳고 보니까 이것이 주몽이었더라. 알을 낳게 되죠. 알. 그래서 활살수는 동명성왕이 되고 고구려의 시조가 되는데 결국은 유화부인이 금화왕한테 의탁을 해서 나중에 이 주몽이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서
고구려를 만들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나는 하백의 외손주고 해모수의 손자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열어라. 그러니까 자라와 거북이가 길을 만들어서 도망갔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아마 충분히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책에서도 보면은 하느님이 요셉의 부인 마누라에게 성령의 빛을 오잉태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그래요. 요셉하고 결혼을 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고 처녀로 있다가 하느님의 빛으로 씨를 받아서 난 것이 예수잖아요. 그것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늘의 상징 그래요. 그래서 이 해의 모습을 한 이분의 아드님이 해부르가 돼서 해부르라는 이름은 해를 부르는 이름이라고 저는 봐. 해를 부르는. 그래서 해를 왜 부르겠어요? 해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 시주단지 안에다가 보통 쌀을 넣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재. 근데 우리 농경시대에는 벽씨를 넣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벽씨를. 이 벽씨가 있어야지 내년 농사를 지을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씨앗. 이 농사 짓는 씨앗이고 이 씨앗을 먹어서 번성해야지 우리가 집안의 가문의 씨앗이 번성되니까 이걸 주로 할머니들이 모셨단 말이야. 할머니들이 쌀을 넣고 볍씨를 넣고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적당한 햇빛이란 말이야. 적당.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봄에는 비가 오고 여름에는 뜨겁고 가을에는 서늘해서 이 하늘의 조화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지신명 일월성신이다. 일월성신. 하늘의 모습이라면 하늘의 모습. 하늘의 모습에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대대로 전해내오는 시주단지가 있다. 집에서 대대로 전해내오는 시주단지가 있다면 이것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면은 아버지가 관리를 하니까 고좌, 중조, 할아버지, 아버, 엄마, 이 나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딸이면은 시집을 가버리니까 아들이면은 며느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며느리.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시중절머니, 시고절머니 이렇게 전해내려오는 거. 이것은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시주단지는 이것은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는 의미하고 같다. 그래서 집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단지는 당연히 시가열애를 모시겠죠. 시가열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는 제사를 모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사를 모시면은 내가 친정에 뿌리를 두고 친정에서 있어도 출가 외인이라는 이름으로 시댁 제사를 준비하고 시댁 제사를 모셔요. 그래서 과거에 제사는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자들의 음식이나 제사에 참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시주단지, 칠성단지, 제석단지, 불사단지, 부릇단지는 이건 여자들의 전유물이 말이에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어지는 시댁 전통을 여자가 이어받는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릇단지가 지금은 불사단지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이 해부르는 가는 해부르가 부르단지라고 되는 거는 해를 부르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게나 공장이나 집안을 개업을 하든지 새로 이사를 가든지 하면은 해바라기가 대문 앞에 있다. 카운터에 있다. 해바라기 그림이 있어야 된다. 해바라기 꽃이 나야 된다. 그래야지 부자가 된다. 라는 말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꽃이나 그림을 카운터나 주방이나 거실이나 대문 앞에 갖다가 장식으로 놔요. 그때도 해바라기라는 거는 해를 바라보다 보니까 해가 우리한테 골고루 비춰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를 부르는 마음. 그래서
부루단지, 부루단지가 해바라기 라는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조선에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이 되자마자 6.25라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터지면서 남북이 갈라지고 북에서 살던 사람이 저 부산까지 피난을 가고 서울 경기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저 부산이나 목포 거제도까지도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이 집안에서 모시던 칠성단지, 불사단지, 재석단지, 부릇단지들이 점점점점 더 없어지고 소멸이 되는 과정이 생기게 돼요. 거기에 박정희 이승만의 개화라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라는 미명으로 이런 것들을 혁파하고 타파하고 없애는 문화가 생기면서 집안에서 점점점점 저런 것들을 없애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집안에서 사당도 없애고 불사단지도 없애고 재석단지도 없애고 시두단지도 없애고 부릇단지도 없애고 칠성잔지도 없애고 시가예례도 없애고 친정예례도 없애고 다 없애요. 다 없애는데 다 없애다 보니까 집안이 자꾸 안 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점을 보러 가면은 너희 집에 옛날에 이렇게 시주단지를 모신 집안인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집안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다시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돼요. 거기에는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모셨었는데요. 그래도 너가 몰라서 그렇지 모셨다. 아니면은 안 모셨다고 해도 너는 몸줄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대대로 전에 내려오는 집안이든 그렇지 않고 생전 처음 내가 몸줄을 모시든 없어진 거를 다시 모시든 내가 원래 있지 않았는데 없었는데 내가 몸줄을 받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몸주 시주를 받을 경우에는 이것은 전에 내려오는 시가부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자는 친정 조상님이 오시게 돼 있습니다. 이 남자 같으면은 친가 조상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림굿이나 몸주굿은 똑같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친가, 남자의 친가 외가, 여자는 여자대로 친정으로 친가 외가, 그렇게 친가 외가 조상이 오는 것이지 남자는 처가, 여자는 시가를 받으면은 이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구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뒤집어졌다라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더군다나 이 몸줄을 받는다고 해서 다시 받아 모실 경우에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내로는 시주단지 불사단지가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구슬하지 않고 내가 시장에 가서 항아리 하나 사서 쌀 담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곳에 올려놓고 내가 정성을 드리는 것도 오히려 더 안전하고 만약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거를 없어졌는데 다시 받는다고 나는 시집을 와서 시가에서 없어진 거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시가예례를 받는다, 시가조상을 받는다 하면은 시가조상이 내 몸에 실리지도 않을 뿐더러 선생님이 아이고 자 내가 니네 시가부리어다 시세조 시가세종이다 라고 해서 받는다면은 반드시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받으시는 분이든 없어진 걸 다시 모시든 내가 몸주 개념으로 받으시는 분은 친정조상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전달 내려오는 그냥 형식으로 그냥 의뢰로 받아 모실 분은 차라리 구슬하지 않고 시장에서 사다 모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안 모시고 그냥 지금처럼 사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도 혹시 죄스러워서 내가 받아 모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날 내 몸으로 직접 시가열애가 실리는지 친정열애가 실리는지 시가주상이 실리는지 친정주상 내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 내 몸으로 친정주상이든 시댁주상이든 안 실리시는 분은 굳이
적을 모실 필요 없다. 그리고 안 실리시는 분은 적을 모시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도 정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신가물이 세고 신가물이 높고 내가 무당이 안 될 정도지만 나는 촉이 좋고 느낌이 좋고 직성이 강하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예지력이 있어. 그런데 나는 무당을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무당하기 싫어.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몸주나 시주를 받을 때 친정주상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